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에서 지금 약 한 40년 정도의 업력을 가지고 있는 부흥 메디칼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 보통 가정용 홈케어 시장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판매 제품들을 좀 보시면 저희는 이제 메인은 이제 요실금 치료기를 지금 현재 홈쇼핑 판매를 하거나 이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뭐 병원에 납품이 되거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 이제 가정용 이제 저주파 자극기 형태로 제품이 많이 지금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다이어트 기기로 이제 저희 다이어트 기기로 이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이제 프리엠이고 현재 제품은 뭐 베트남에도 지금 많이 수출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더 많은 바이어들을 지금 만나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 베트남 K-MED 2023 지금 전시회를 지금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지금 막 진행을 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쨌든 처음 참가를 했음에도 꽤 많은 바이어들이 지금 오셔가지고 상담을 진행을 했고 이제 계약을 한 두 건 정도는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지금 전시회를 뭐 소개시켜준 뭐 킨텍스랑 뭐 의료기 산업협회 등 다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I 메디테크 전문기업 웨이센의 홍리소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이번 K-MED 엑스포에 나온 제품을 소개드리면 웨이메드 엔도라는 제품이고요. 이제 인공지능 기반으로 소화기 내시경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내시경 장비랑 연동해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입니다. 지금 CES에서 2년 연속 수상하고 있고요. 이미 베트남에서는 하노이에 있는 세인트폴 병원에 저희가 지금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제 웨이메드 코프라는 제품인데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환영해서 기침음을 녹음하면은 이제 사용자분이 별도로 병원 가서 청진기로 본인의 개인의 호흡기 건강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만으로도 3단계로 저희가 본인의 호흡기 건강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K-MED 엑스포에 첫 참가했는데요. 베트남에 지금 의료기기 유통하시는 분들이 첫날부터 많이 방문해 주셔서 저희 제품을 새롭게 선보이고 앞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 비즈니스를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틀 차인데 오늘이랑 내일 해서 또 많은 베트남의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K-MED 허브는 정부가 미래 먹거리 동력으로 의료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한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금번 K-MED 엑스포 베트남 전시회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의 우수한 의료기기 관계자분들과 함께 공동 부스를 운영하게 되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이곳 베트남 호치민시에 첫 발을 내딛은 K-MED 엑스포를 시작으로 앞으로 국내 의료기기 기업 관계자분들과 함께 한국 베트남 간 활발한 산업 교류가 이루어지고 또한 양국의 의료 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K-MED 허브가 이런 부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데메르 이사장 윤정희 원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베트남 호치민에서 굉장히 크고 성대한 K-MED 엑스포 의료기기 박람회하고 대미래의 그 인터내셔널 컨퍼런스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단순하게 의료기기만 전시했을 때는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 전달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학술 행사와 같이 병행이 됨으로 해서 이 의료기기를 어떻게 환자한테 적용을 하고 얼마나 좋은 효과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임상 경험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좀 더 효과적으로 알 수 있게끔 만드는 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박람회가 단순히 하나의 그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역할에서 지식 전달과 제품 홍보를 같이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는 게 컨퍼런스와 엑스포의 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